듣고 왔습니다. 와, 우리 이민웅 씨 미담이 올라왔네요. 난생 처음. 아니 근데 이거는 처음 받아본 거니까. 해봅시다. 자, 해봅시다. 아, 잠깐만. 그러면 일단 우리 이민웅 씨 미담 아. 놓고요. 동지현 씨 미담 뭐 아이고, 이런 거 하나. 아이쿠야. 네. 자, 5115님이 올해 초 2월 제주도 와인바에서 이민웅 씨를 만났어요. 부모님 모시고 여행 오신 것 같더라고요. 너무 팬이라 바로 어머. 알아봤는데 세상에. 저희 테이블로 디저트를 보내주신 거 있죠. 신혼여행이었는데 제 생에 기억에 남을 만큼 감사한 선물이었어요. 그리고 진심 실물 깡패 너무 잘생기셨어요. 이야, 정말 감사합니다. 어머 와. 기억나세요? 네 기억나요. 예, 예. 작년에 오. 아, 올해 겨울인가? 올해 예. 올해 초 예. 그때 아, 이제 팬이래요? 제주도 와인바 거기 되게 유명해요. 예. 엄청 맛있고 그래서 엄마 아빠 모시고 갔는데 이제 되게 추운 날이어서 딱 두 분만 계셨어요. 아. 근데 그러시길래 근데 이제 제가 조심스러운 게 신혼여행인 것 같고 남편이 있어서 제가 또 너무 오바하면은 남편이 예. 싫어하실 수 있잖아요. 예. 그렇죠. 그래서 뭐 디저트 보내드렸는데 남편이 그 별그램으로 예.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고 와이프한테 잊지 못할 예. 세상에 여기까지 신혼여행. 사연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작은 일이지만 그럼. 이러면 참 기분이가 좋잖아 평생 기억남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미담을 꾹 참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무한테도 안 알리는 사람 그치 그것도 조금 이상하죠 그치 아니 꼭 알려지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굳이 참을 건 아니지요 예, 굳이 참을 건 굳이 어. 뭐? 이분은 지금 그 별그램으로 올리시고 여기다도 올리셨는데 동네 사람들아 네, 저는 그 남편이 저한테 DM을 보낸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우리 와이프한테 잊지 못할 신혼여행을 만들어주셔서 그러니까. 사실 그때 너무 그 코로나가 또 심해서 외국도 못 나가고 예. 고민해서 제주도로 왔는데 너무너무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해서 아유 이런 건 뭐 너무 기억에 남죠 그럼 지금 또 이민웅 씨가 또 이분한테 선물을 점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네 어떡하나 겹경사였어요 겹경사 아니 그러면은 저기 그 날씨도 이거 우리가 뺐을까? 동지현 씨가 점지해 주실래요? 아니에요 아니, 이민웅 씨가 제가 보니까 예. 요즘 날씨도 춥고 너무 좋은 것일 것 같은데 자꾸 음식 보자. 이게 또 지 것처럼 막. 그 있어 보세요. 제가 네. 그 저도 살림을 좀 소소하게 하다 보니까 네. 요즘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가기가 영 귀찮습디다. 엄청 귀찮죠. 진짜. 음식물 분쇄 처리기 신혼집에 넣어드릴게요. 이거 비싼 겁니다. 좋은 네. 거예요. 축하 드리고요. 예, 우리 동지현 씨 저 미담. 미담 없겠지만 없으면 예. 어떡하면 좋아요. 내 미담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참지 마시고요. 우리 선생님이랑 동지현 선배 미담 좀 보내 주세요. 어쨌든. 그러니까 없으면 어떻게? 없으면 어떻게 해요? 눈 씻고 찾아 또. 있지. 예. 미담 말고 흉범은 안 되나요? 뭐 이런 분 어떻게 올라면 어떻게 해요? 흉범은 그냥 끝이 없어요. 그리고 두 분은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있겠죠. 아유,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. 오래 살았는데 미담이 없어요. 내가 이민웅이 이것보다 못하다니. 예.